난방비 폭탄에 도미노식으로 다른 물가도 오르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비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상반기에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난방비는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책을 살펴본 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희윤 기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며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꺼낸 건 공공요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 동결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줄줄이 예고됐던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KTX 승차권 그리고 우편요금 인상 계획을 접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엔 동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 등 지방정부 관할인 요금을 안 올리면 특별급부세 형태로 재정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정부 요청에 당장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말 하려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서민들을 힘들게 한 폭탄 수준의 가스와 전기 요금은 안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당장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건 가계의 부담을 덜겠지만 문제는 나중입니다.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요금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인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공공요금 포퓰리즘으로 스텝이 꼬인 데다 뒤로 밀었다가 또 난방비 폭탄이 나중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엔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건 물론 전기요금도 또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정도씩 올려야 한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력 공공기관에는 요금을 올려주는 대신 정원을 1,100여 명 줄이는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두 달 연속 나오자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당장 다음 달부터 논의될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은 최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요금을 조정을 안 하면 올해 1분기에만 가스공사는 적자가 5조 원이 늘어나서 3월 말이 되면 한 14조 원에 이를 예정이고 한전도 지금 1, 2, 3월에 적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요금을 못 올린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총선 때까지는 요금을 많이 올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 더 큰 폭탄 고지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은행과 통신을 콕 집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가 올라 다들 힘들어할 때 은행은 오히려 이자 수익이 짭짤해 임직원에게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과급을 줬고 통신 3사도 4조 3천억 원 넘게 벌었지만 속도든 서비스든 이용자들에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통신업계가 소비자들을 위한 경쟁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에 통신사들은 한 달간 가입자에게 30GB 데이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색내기인데다가 한 달간 데이터 공짜라고 막 쓰다가 습관되면 요금만 더 많이 나갑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통신사들이 곧바로 데이터를 더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뿐인데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가입자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럼 이 데이터를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까지 쓸 수 있도록 한다던가 나눠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조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나온 대책은 정말 이거는 생색내기용이다. 이런 일회성 선심책보단 품질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초고속을 내걸며 가입자를 모집한 5G 서비스입니다. 나온 지 4년이 돼가지만 5G 가입자가 한 단계 낮은 버전인 LTE를 쓸 때가 많아 무늬만 5G란 지적을 받습니다. 이곳은 통신 관련 주무부처입니다. 저는 5G 요금제를 쓰는데요. 핸드폰을 꺼내보니 LTE와 5G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G 서비스 만족도는 23%에 불과했고 중소시설 건물 내부에서 접속 가능 비율은 7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크게 늘리지 않았고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만들겠다던 28GHz 투자도 미루다가 KT와 LG유플러스는 면허를 회수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요금은 비싸게 받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한국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합치면 20만 원 이상 나가니까. 지난해 정부의 압박으로 통신사들이 한 달에 20GB대의 데이터를 쓰는 5만 원대 중간 요금제를 내놨지만 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에 가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중간 요금제를 40에서 100GB까지 세분화해 내놓겠다고 했지만 통신사들과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들도 대통령의 호통에 부랴부랴 3년간 10조 원을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 발표는 종종 있었죠. 문제는 과연 잘 이루어지냐인데 저희가 역전세난 관련 은행 대출 정책을 취재해봤더니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집주인 진모 씨는 2년 전 4억 7천만 원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다가온 지금 전세가는 3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구하는데 금액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도 도저히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집을 팔아야 되나. 방법을 찾다가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의 한도를 늘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기 어려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은행을 찾아갔지만 가는 족족 퇴짜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품을 처음 들어보고 취급하지도 않는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다는 말이 아니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거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말씀하셔야지 왜 은행에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 대책대로라면 집주인은 원래의 두 배인 집 한 채당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해줘야 하는 은행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세금 반환 자금을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은행은 기업은행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전체 18개 은행 가운데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5곳뿐. 그마저도 기업은행을 뺀 나머지 4곳은 한도를 상향하기 이전 금액인 5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인데도 막상 창구에 가서 문의하면 처음 보는 상품이라며 거절당한 집주인들의 후기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은행 쪽하고 협력을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딘 거는 맞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을 중개하는 대출은 통상 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적습니다. 돈잔치를 벌인 은행들이 정작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정부 대책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